홍석준 의원님의 발언한 걸 제가 녹취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를 하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하지 않겠다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도 고정하시고 잠깐 앉아주세요. 잠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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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발언을 아니, 얻었으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원장님, 공정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좀 참아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사과할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전에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발언권을 제가 드리지 왜 않겠습니다. 그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변명이니까. 어차피 말씀 변명이 자, 아니죠.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사과할 말씀드리는지에 의향이 있습니까, 대해서 없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게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사안인지 다시 아닌지에 묻겠습니다.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없습니까?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께서 마이크 꺼주세요. 자.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송석준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2차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회 진행을 심대하게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할 수 있고 발언권 중지할 수 있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2차 경고합니다. 자, 2차 경고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